김해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일 오전 김해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미래통합당 김해갑을 당협위원회는 민주당이 시의회에서조차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협위 측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민주당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5석을, 통합당이 부의장 1석을 갖는 것으로 잠정 합의받지만 통합당에서 추천한 부의장 후보인 엄정 의원이 선거 결과 당선되지 못했다며 이는 엄정 의원의 부의장 당선을 막으려는 민주당의 만행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통합당 내 초선 의원인 김한호 의원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표를 몰아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당 내규럭이고 부의장직에 나선 김한호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의 경우 10일 이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당에서 제명됩니다.